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주 충무공동 행복플라자에서 기쁜 소식 진주교회 담임 오세재 목사를 모시고 늦가을이 행복한 성경산책이란 주제로 성경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경세미나에서는 2019 크리스마스 칸타타 진주 공연을 관람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기쁜 소식 진주교회 주사랑 합창단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성 듀엣, 여성 중창, 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노래해 처음 참석한 분들의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자 하고 목사님께서 수차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칸타타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형제 자매님들이 그동안 연결되었던 분들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직접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복음에 대한 소망을 일으켜주는 그런 집회가 되었습니다. 종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소망을 일으키시고, 또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더 커지는 그런 귀한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오세재 목사는 죄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마음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성경과 PPT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칸타타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에 우리가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지인이 이 칸타타를 보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정말 그 칸타타를 잘 보았다고 참 이렇게 마음에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목사님과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진주 핵심 도시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번에 핵심 도시에 이게 행복 플라자에서 우리가 이게 다시 칸타타 이후에 복음 집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과 또 개인 교제도 하시고 마음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또 그분이 인생에 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진주교회 교육 전도사님들과 성도들은 칸타타는 복음이다라는 종의 말씀과 연결된 믿음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21일 목요일 저녁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굿뉴스TV 정성지입니다.